저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또 고려대학교 문화이벤트 기획동아리 쿠스파의 전 기획3팀장이자 휴먼 라이브러리 기획팀장이었던 오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쿠스파를 대표해서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조금 특별한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나요? 도서관에 자주 가세요? 혹시 도서관에 가셔서 이런 책들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자, 매춘부, 해커, 마녀, 여자 ROTCK 이런 책들. 이 책들의 공통점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람이라는 겁니다. 직업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 뭐 취향이나 뭐 취미를 나타내는 말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까 그 책들은 모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휴먼 라이브러리에서는 사람을 빌려드립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사람 책을 빌려드리는 거고요. 좀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사람이 책이 되는 겁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사실 다른 도서관들이랑 뭐 이용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런 거예요. 오셔서 도서관에 오셔서 책 목록을 봅니다. 보시면 아까와 같은 책들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셔서 배출을 하신 다음에 가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책이 사람이니까 책이랑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집에는 못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열리는 행사가 아니라요. 열린 도서관이 아니라 1년에 뭐 하루, 3일 이렇게 며칠간만 열리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책들을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책을 만날 수가 있냐. 조금 다른 사람들, 우리와는 혹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 때문에, 외모 때문에, 고향 때문에, 직업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견과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휴먼 라이브러리의 책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휴먼 라이브러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간격을 좁히고 대화를 나누고자 만들어진 행사이고요. 궁금하실 거예요. 이 행사를 누가 도대체 만들었는지. 저는 아니고요. 덴마크의 사회운동가인 로니 에버겔이라는 사람이 2001년에 처음 만든 행사예요. Stop Violence라는 페스티벌에서 이제 그 사람들 간의 간격을 좁히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행사고요. 이 행사가 크게 성공을 하면서 덴마크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퍼지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런던, 그러니까 영국이 굉장히 활발하게 휴먼 라이브러리가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런던에서 사람 책을 읽는다 라는 책. 그 1인 PD로 활동을 하고 계신 김수정 씨가 쓰신 책입니다. 김수정 씨가 이제 런던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참여를 했던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그 책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모아놓은 책이고요. 저도 런던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1년간 있으면서 휴먼 라이브러리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가고 한국으로 그러면 휴먼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된 게 쿠스파의 휴먼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냐, 누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 휴먼 라이저입니다.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바깥쪽에 설치되었던 부스랑 저희 스펙들이고요. 그럼 이 게시판은 이제 딱 들어오시면 어떤 책이 지금 배출이 가능하고 안 가능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된 거는 배출이 안 되는 거고, O는 지금 당장 배출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시판이고요. 이게 이제 카탈로그라고 보는데, 책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 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평견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 강사 같은 경우는 우리의 평견이 여성스럽다거나, 초식남, 게이, 혹은 표인모, 이런 평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보시고, 아, 난 이 책을 읽고 싶다 하시면은 대출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장애인 책분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여자 OTC, 그리고 흑인, 그 다음 저기 페미니스트 분이 계시고요. 이건 이제 게이 분이랑 여자분, 그리고 미혼모 분이 여기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가 어떤 행사인지는 대단 아실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밌으니까. 얘기하는 거 재밌잖아요. 대화하는 것도 재밌죠. 근데 내가 너무 알고 싶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 설명 만난다고 해도 대놓고 물어보고 막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둘이 앉아서 눈을 마주치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대답을 들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것,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게 휴먼 라이브러리가 다른 도서관들과 가장 다른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편견에 관한 이야기예요. 편견이라는 것, 고정관념이라는 것 는 사실 굉장히 쉬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행동을, 저 행동을 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답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답은 직접 만나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는 거죠. 편견과 고정관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게이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한테는 이분이 있어요. 섹스앤더시티 보셨나요? 그 주인공 캐리의 가장 친한 친구 BFF라고 하죠. 그 친구인데 이분은 맨날 분홍색 테일러 된 셔츠를 입으시고 명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캐리 여자친구들과 함께 막 수다를 떨면서 백화점에 가서 명품도 쇼핑을 해요. 저한테 게이라는 이미지는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또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특히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장도착자 혹은 트랜스젠더 혹은 이렇게 여자 옷을 입는 사람, 경제, 홍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게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의 편견이죠. 그 구글에 게이를 검색을 하셔서 이미지를 보시면 탈색이 굉장히 많아요. 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성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과 에이즈와 관계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근데 휴먼 라이브러리에 또 책으로 참여를 하셨던 게이분이 좋으셨어요. 분홍색 머리도 아니고 여자 옷을 입고 있지도 않고 명품을 좋아하시지도 실제로 않으시는데 이 독자분께 여쭤봤어요. 어떤 대화를 했냐 하냐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게이분도 실제로 이제 30살에 코너마우스를 하신 분이셨는데 실제로 코너마우스를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대요. 여성스럽지는 않냐, 에이즈는 없거냐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건강에 관한 거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자기는 그냥 남성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 뿐이지 생활 패턴이 여성스럽다거나 명품을 좋아한다거나 구두 쇼핑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희망하는 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상상을 했던 것들, 그리고 구글에 쳐서 나왔던 이미지들, 과는 정말 다른 실제의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나면 편견은 깨지고 없어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휴먼 아이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을 표지로만 판단하지 말라. 그것이 책이 아닐 경우에는 더더욱. 지금까지 휴먼 아이콘이가 뭔지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를 제가 기획을 하고 팀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휴먼 라이브러리 자체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소수자를 위한 인권 행사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니기도 맞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소수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는 답은 아니에요. 아닌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자가, 정치가가, 시장이, 해커가, 마녀가, 페미니스트가, 멘서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분리를 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전부 다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휴먼 라이브러리는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그들의 인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랑 나는 다른데 너는 어떻게 사냐 하고 대화를 나누는 도서관입니다. 두 번째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그래서 니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랬어요. 편견은 다 없을 거야? 그래서 편견이 없어서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만약에 편견을 없애고 법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고 싶었으면 휴먼 라이브러리를 안 하고 나서 제모를 할 거예요. 이거 바꿔달라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조금 과격하게 말을 하자면 싫어해도 알고 싫어해라 그겁니다. 근데 이 뒤에 숨어있는 휴먼 라이브러리의 특수파일 그리고 저의 꿈꾸미는 사람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고 이해를 하고 대결을 하게 되면 싫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안의 긍정성, 포지티비티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휴먼 라이브러리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왜 놀랐냐면 이 행사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인들,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휴먼 라이브러리 본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절대 페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책이든 독자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으로 독자로 참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획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무슨 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안 하려고, 배려를 안 하려고 한다. 혹은 이기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휴먼 라이브러리를 하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알고 싶어하고 이해를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는 종이책이 아니라 사람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훨씬 큰, 훨씬 좋고 긍정적이고 재미있고 밝은 변화를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람책을 읽음으로써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